강영욱 훈련사가 제자 후보 이경규의 문제점을 준비했는데 어떤 영상일까요? 어떤 거 먼저 볼까요? 딱 먹자. 닭을 지금 닭을 두는 거예요 이제. 닭 안 먹어야지 여름이 다 가는데. 닭 안 먹어보자고. 하자. 앉아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장군아, 침 좀 그만 흘려. 야야. 자, 가만 있어. 걔들한테 고함을 많이 지르는구나 내가. 짱구는 너는 올리면 끝이야. 이제 닭 올해 올해는 닭이 끝이야. 이게 가슴에 팍팍 새기라고. 올해 올해 마지막 닭. 그 생각을 먹어. 닭은 올해가 끝이다. 근데 이게 나눠주는 거는 저걸 통으로 뜯어가지고 일일이 주면 혹시 뼈 같은 게 네. 먹을까봐 네. 손가락으로 뜯어서 주는 거야. 한 입씩. 참, 근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시네요. 예? 예? 정말 사랑하죠. 정말 정말 사랑은 하는데. 잘못된 사랑인가봐. 아, 그런 건 아닌데 간식을 갖고 있을 때 네. 앉아 하나씩 주는 건 저는 하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과 평화와 우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 마리씩 주면. 네. 이거는 이 친구들한테 빌딩에서 5만 원짜리 돈 번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와, 나 가질래!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사이가 하면 할수록 안 좋아져. 그리고 또 얘네들이 명당 자리를 찾는 버릇이 생겨요. 그래서 오른손잡이 보호자면 자꾸 이쪽에 앉아. 가장 이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명당 자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명당 자리는 가격이 높아지잖아요. 얘네들이 경쟁이 높아져요. 입찰 때문에 이게. 그래서 밥 냄새 난다. 좀 쎄하다. 부엌 들어가셨다. 냉장고 문 열었네. 오케이, 그 자리. 이게 나눠줘야 되네. 제가 이거 보니까 조금 몇 가지만 바꿔도 해결될 게 있거든요. 네. 제가 이거 위치 좀 잡아드릴게요. 아, 그래요? 대변, 네. 대변.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? 네. 아, 또 살았네. 집이 상당히 복잡해요. 네. 얘네들이 생활하기. 얘네들이 생활하기 복잡해요. 좀 복잡해요. 복잡하면 걔들이 되게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좋아하면 소변을 아무데나 보기 좋아해요. 아, 그래서 막 아무데나 막 쏴. 선생님, 여기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? 안 써요. 여기는 안 써요? 네. 화장실을 여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? 할게요? 네. 좋죠. 제가 이거 조금 걷어볼게요. 보통 이런 거죠, 제자 지망생이 하는데. 보통 이런 거 제자 지망생이 하는데. 아이, 뭐 어떻습니까, 요즘 뭐 21세기. 여기다 배변 패드 좀 깔아주시고 롤잔디라고 있어요, 롤잔디. 그걸 여기다 쫙 깔아요.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오줌 싸고 물 몇 번만 잘 주면은 아마 얘네들이 여기다가 그거 깔아주면은 굉장히 아마 소변 대변도 여기 그냥 와서 쌀 거예요. 아. 훈련 같은 거 따로 안 돼. 물그릇을 화장실하고 같아요. 물그릇은. 아. 응. 이렇게 둬서 물 먹게. 아. 그리고 물 먹는 장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괜찮아요. 그리고 이 집에 개가 이렇게 많은데 문이 달린 캔넬이 없어요. 캔넬. 이게 다견 가정인 경우에는 자기 강아지 집이 하나씩 있으면 훨씬 좋아요. 집 안에 집이 있으면 훨씬 편안해하죠. 저희 집은 그렇죠. 일라. 일단 너네 얘기하고 있네 지금. 아니야, 괜찮. 아니 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? 아니, 자기 어른들 얘기하는 누가 저? 아니, 누가 어른이? 아마 이게 저 애정 표현이신데 앞으로 저 혹시나 이경규 훈련사님에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배우면은 안 돼요. 야, 일어나. 아직 훈련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